자,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 출제 유형은 이렇게 6가지로 이제 나누어집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제 첫 번째. 자, 보고서, 회의록, 상품 설명서 같이 이제 실제 실무 상황에서 필요로 한 이제 문서들을 주고 그 문서에 대한 이해와 주제 찾기를 할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유형이 이제 첫 번째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 우리가 수능 언어 영역 비문학과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익숙한 유형이기도 하죠. 자, 두 번째, 기획안, 개요, 공문서, 보고서, 보도자료 등 자, 업무 관련된 문서를 주고 이 문서를 작성하는 요령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문서에서 이제 어법상 발음 표현을 고르고 적절한 어휘를 넣고 그리고 이제 틀린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세 번째 유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유형. 자, 상품 설명서, 고객 안내 응대서 등 어떤 자료를 주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고객의 문의에 대해서 적절하게 응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사의 지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행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유형이 네 번째 유형입니다. 네, 다섯 번째 유형, 단락 배열하기 유형인데, 어떤 글을 주고 그 글의 문단을 나눠서 이제 섞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를 재배열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경청의 자세와 중요성에 관한 유형인데요. 어떤 대화의 내용을 주고 그 대화에 대해서 적절하게 평가하는 것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여섯 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한번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섯 번째 유형, 단락 배열하기 유형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형은 여러분들이 과거 수능 시절부터 많이 풀어봤던 이제 유형의 문제죠. 저는 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가지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두 가지 팁을 알려드리고 그 팁을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팁입니다. 자, 선택지에서 시작 문장 찾기라는 팁인데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보기를 한번 보면은, 자, 가로 시작하는 거 하나, 마로 시작하는 거 하나, 다로 시작하는 게 이제 두 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보지도 않고 바로 이제 답이 3번 아니면 4번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아마 출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이해가 되는데, 시작 문장부터 이제 틀린 문장으로 시작을 하면 너무 답이 이제 명백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시작 문장, 옳은 시작 문장으로 시작하는 게 가장 많게 선지를 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딱 여기서 보기 중에서 가장 많은 걸로 시작하는 그 문단, 그게 바로 이제 시작 문단이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 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팁은 지시어나 접속어, 개념어를 활용하면 선후 관계를 쉽게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지시어. 자, 지시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인데 뭐 이것, 저것, 뭐 그것. 뭐 이렇게 어떤 것을 지칭하는 이제 대명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지시어는 단독으로 먼저 올 수가 없습니다. 먼저 그 앞에 이 지시어가 지칭하는 무언가의 개념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시어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지시어가 만약에 어떤 문단에 들어있다라고 하면 일단 그 문단은 이제 그 지시어가 지칭하는 무언가를 설명하는 글 뒤에 온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시어를 이제 활용해서 선후관계를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접속어. 접속어라고 하는 거 뭐 많이 보죠. 문장과 문장을 이제 연결하는 부사. 접속 부사인데 뭐 그러나 뭐 그래서 뭐 그러므로 뭐 이런 것들인데 다 이제 고유의 의미들이 다 있죠. 그리고 뭐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런 것들. 다음으로 뭐 이런 것들. 마지막으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순서에 따른 어떤 글을 전개할 때 이제 뭐 사용되는 뭐 접속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순서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떤 뭐 마지막으로라고 나왔으면은 아 그 글이 거의 마지막쯤에 나오겠구나. 뭐 첫째면은 제일 먼저 나오겠구나. 뭐 이런 거는 너무 상식적으로 당연하면서도 중요한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팁을 한번 이용해서 보면은 자, 여기 나왔네요. 자, 나 마지막으로라고 하는 접속어로 시작을 했죠.
그냥 라, 다음으로라고 하는 접속어를 시작을 했죠. 자, 요것만 보더라도 답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이 두 개 비교해 보면은, 자, 나가 라, 요거 두 개. 자, 어떤 문단이 더 먼저 오는 게 맞을까요? 자, 이게 마지막으로라고 해서 나가 마지막으로라고 했기 때문에 이 그냥 접속어만 보더라도 아, 다보다는 이제 나가 더 뒤에 오겠구나. 요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 한번 답 한번 골라보죠. 자, 다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 이제 어떤 그 어떤 자, 나와 라 중에 나가 뒤에 오는 거. 나가 뒤에 오는 거. 나와 라 중에서 나가 뒤에 오는 게 뭐죠? 4번이죠? 그냥 4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아예 저희가 지금 글을 읽지도 않았는데, 답이 이제 팁을 이용해서 4번으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 글을 제대로 독해보면은, 이제 이 글은 이제 터치 스크린의 어떤 작동 원리에 대한 설명글이고, 먼저 단은 터치 스크린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이어지는 문단들이 그 터치 스크린이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서 하나씩 세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글을 찬찬히 읽어보면 뭐 이런 내용으로 독해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글을 읽지 않아도 이 두 가지 팁을 이용하면 문제를 바로 풀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고 이 문제를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NCS를 함께하는 이철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의사소통 능력 출제 예상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을 한번 보시죠. 자, 3번 김땡땡은 해외 유학 중인 형의 부탁으로 은행에서 통장을 대신 개설하기 위해 은행에 방문했습니다. 이때 김땡땡이 형 통장을 대신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형의 부탁으로 지금 이제 동생이에요. 지금 동생이 지금 은행에 온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안에 주어진 정보를 이제 표를 한번 보면은, 이제 어떤 명의인의 통장을 개설하는데 이제 신청인이 누구인가, 본인인지 가족인지 대리인인지에 따라서 자, 실명 확인에 필요한 서류와 보관 서류가 이제 다르게 정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동생이 왔으니까 이제 본인은 형인데 이제 아니겠죠? 동생이 왔으니까 이제 본인은 아니고,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가족 아니면 이제 대리인에 해당해서 이제 요구하는 서류가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명의인의 가족의 범위라고 해가지고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조부모, 외손자, 배우자 부모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형제가 이제 없죠.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사살로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해서 지금 형제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분류에 의하면 지금 형제는 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족은 될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이제 동생은 이 대리인에 해당해서 대리인에게 요구되는 실명 확인에 필요한 자료, 보관 서류를 이제 갖춘 경우에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본인과 이제 대리인.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서 본인은 이제 형이 되겠죠, 형.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인은 이제 대신 온 동생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서류들을 이제 보기에서 고르면 그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인의 실명 확인증표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형이니까 이제 형의 실명 확인증표, 그 다음에 대리인의 실명 확인증표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이제 대리인 동생 김땡땡씨의 이제 실명 확인증표 필요하고, 위임장과 이제 본인이 형이니까 형의 인감증명서 이렇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약관을 주고 이제 약관에 대한 내용이 잘못된 것은? 이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약관이나 법조문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그 빠르게 독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약관이나 법조문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조항이 나오는데, 그 조항 옆에는 반드시 그 조항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목을 달아줍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먼저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그 앞으로 그 조문에서 나올 내용에 대해서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조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원의 종류라고 해서 아, 이 조문에서는 회원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1항을 보시면은 회원은 본인 회원과 가족 회원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고 보통 이렇게 나오게 되면 자, 2항과 3항에서는 이 1항에서 말한 본인 회원과 가족 회원의 정의에 대해서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2항에 보시면은 본인 회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3항에 대해서는 가족 회원의 정의를 지금 이제 정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조문 보시겠습니다. 자, 카드 사용의 일시 정지 또는 해지라고 해서 아, 카드 사용을 이제 정지하거나 해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1항에 보면은 이제 카드사가 이제 해지를 하는 경우라고 해서 요 세 가지 경우에 한해서만 이제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2항에서는 이제 회원의 경우인데요. 자, 회원은 이제 언제든지 카드 사용의 일시 정지 또는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항이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요. 3항에서는 뭐라고 정하고 있냐면 이제 아까 본인 회원과 이제 가족 회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 회원은 이제 가족 회원의 동의가 없이 카드 사용의 일시 정지 또는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 마지막 조항은 이제 카드사의 의무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회원이 이제 최종 사용일로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제 회원의 계약 해지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약 해지의 시점은 해지 의사를 이제 그 고객이 회원이 밝힌 경우 그 경우에 이제 계약이 해지된다고 이렇게 정하고 있죠. 자, 이제 여기까지 읽었으면은 바로 이제 보기를 보면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질문. 자, 카드 사용 대금을 8, 9, 12월에 연체되었는데 지금은 모두 납부했대요. 자, 그러면 해지가 되는 건가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카드사가 해지를 이제 통보할 수 있는 경우 중에서 이게 있습니다. 자, 카드 사용 대금을 3회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죠. 자, 3회 연속이라고 하면 뭐 1월, 2월, 3월, 뭐 4월, 5월, 6월 이렇게 연속이 돼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1번은 이제 8월, 9월, 12일, 2월에 연체했기 때문에 이제 연속이 끊어졌죠. 9월에서 12월로 갈 때 연속이 끊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연속으로 연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해지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이제 맞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2번 보겠습니다. 카드 사용량이 많지 않아 해지하고 싶습니다. 바로 가능합니까? 라고 했는데 자, 여기 뭐라고 했어요? 가족의 동의 없이 일시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아까 카드 사용의 일시 정지 해지가 이제 카드사랑 이제 회원이 달랐죠. 회원은 언제든지 이제 카드 사용의 일시 정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2번은 이제 틀렸다고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일시정지 해지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4번 빨리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3번 아들 카드를 잠시 일시정지 해두려고 합니다. 가족 회원인데 가능합니까? 자, 그러니까 이 지금 아버님이 아마 전화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아들이 가족 회원이겠죠? 자, 그래서 이 답변 본인 회원이시라면 언제든지 신청만 하시면 가능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자, 아까 봤죠? 자, 본인 회원은 가족 회원의 동의 없이 일시정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3번 언제든지 신청만 하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4번. 자, 카드를 발급받고 사용하지 않은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자동으로 해지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그 이게 마지막 문단에서 자, 계약 해지 시점에 대해서 이제 정해 놨어요. 자, 이제 보시면은 이제 해지 의사를 이제 회원이 밝혀야만 그 시점에 계약이 해지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번도 맞는 보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은 이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